증서부터 인공수정, AI, 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수정 주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전이 자본, 신호돈이 있습니다. 외형부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종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죠. 우선 여기 외형부 쪽은 깨끗한 물이나 물티슈로 닦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티슈로 닦겠습니다. 물티슈로 이렇게, 특히 이제 안쪽을 좀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태평, 오버돈, 주입기 카레타입니다. 여기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 어미모돈보다는 이제 처녀 모돈이기 때문에 태평 그 스펀지가 좀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정액을 주입한 후에 요게 이제 그 자궁 경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수정액 들어가는 거에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태평 주입기입니다. 요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젤리를 조금 붙이겠습니다. 젤리는 그냥 무독성 젤리를 요 한 중간 부분에 살짝만 묻혀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묻히면 요 입구 쪽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음부를 약간 벌려주고요. 한 15도 각도로. 예전에는 저 페니스 같이 생긴 공돈 페니스 같이 생긴 것은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도 각도로 해서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입한 후에 뒤로 백을 하는 겁니다. 백을 해보면 이렇게 꽉 낀, 자궁경에 꽉 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모돈들이 이제 후보모돈이 꽉 조이고 있습니다. 여기 땡기면은 안 빠집니다. 잘. 이때가 가장 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닐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정액을 주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수정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듀록, DD, 듀록 표시고요. 맨 위에는 이제 프로덕션 데이트, 그래서 이 정액을 제조한 날짜.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팔로잉 데이트. 그래서 분만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합니다. 요 색깔이 있는 것은 이제 품종을 확실하게 이제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듀록 수정액이기 때문에 좀 연두 색깔로 옅은 연두 색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뭐 요크샤나 랜드레이스는 색깔이 좀 다르겠죠. 요 윗부분 요 부분을 살짝 카트를 합니다. 손으로 살짝 띄면 이렇게 카트가 됩니다.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멍하고 요 주입기하고 일직선이 되게 해서 꽉 끼워줍니다. 꽉 끼워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요 상태에서 후보모돈을 등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공돈, 남자돼지가 이렇게 탄 상태를 재현하는 거죠. 하고 남자가 탔을 때 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요 옆구리 쪽도 또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정액도 살짝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약간 흔들어 줍니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모든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립니다. 마사지를 좀 계속 해줍니다. 외음부 쪽도 이렇게 이제 바깥쪽을 살짝 만져주면 이제 흥분이 돼서 주입할 때는 이제 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더 아까 분도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떨어지게끔 해주시고요.
지저분한 게 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로브를 꼈습니다. 수술용 그로브를 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색깔이 거품이 이제 해서 서서히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또 이제 압박을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합니다. 외음부 쪽도 마사지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앞쪽에다가 이제 온도를 놔두고 이제 주입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촬영할 때 한번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제 빨아들이질 않고 있는데 서서히 약간 좀 흔들어집니다. 네, 이제 약간 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울이 서서히 들어가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쫙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거품이 쫙 내려가고 싶어요. 네, 쫙 내려갑니다. 네, 이제 자궁경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이제 얘가 이제 스스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포가 쭉 내려가고 있죠. 네, 이 상태는 이제 주입이 잘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등하고 옆구리. 그 다음에 이제 외음부 쪽도 살살 이렇게 만져줍니다. 만져주면은 외음부 쪽도 살살 이렇게 만져주면은 빨리 들어가는 것들은 뭐 한 3, 4분에 끝날 수도 있고 늦게 하는 거는 뭐 한 7, 8분, 10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들어갔죠. 이제 지금 상태가. 예.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 이제 얼추 들어가 있는 상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얘가 또 이제 주입하다 보면 또 오줌도 높고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분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마저 조금 한 30초만 더 압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압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한 20초나 30초 정도 더 있다 이제 요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살짝 빼보겠습니다. 더 빨아들이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1, 20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한 것들은 보통 24시간 후에 한 번 더 집어넣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뭐 12시간, 24시간 후에 또 세 번 정도 더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발정 상태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더는 이제 여러 가지 요 기포가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압이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빼봅니다. 더는 안 내려가죠. 이제 서서히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톱을 하겠습니다.